이 이야기는 누가 업에 대해서 또는 업의 장애에 대해서 물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연습해 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러면 업이란 무엇입니까? 업은 우리가 그냥 눈에 저기 나무가 보인다든지 뭐 귀에 뭐 무슨 소리가 들린다든지 이런 것은 업이 아니겠습니다.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제 행위할 때 어떻게 행위합니까? 몸으로도 행위하고 또 입으로 그리고 말로도 행위하고 또 마음으로도 행위하겠습니다. 이렇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할 때 의도를 가지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할 때 그것을 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업은 착한 업을 지을 수도 있고 악한 업을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 즉 착한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악한 행위를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나쁜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장차 내 삶에 어떤 장애로 다가올 때 그것을 업장이라 하겠습니다. 그래, 과거 행위의 어떤 결과들이 현재 내 삶의 장애로 다가올 때 그것을 업장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과거의 내 나쁜 행위의 결과가 지금 내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칠 때 과연 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이든가 아니면은 뭐잘 견디면서 갈수 있을까? 그걸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과보와도 좀 관계되겠습니다. 과보. 어떤 행위를 하겠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는데, 요 행위를 이제 업이라는 말로 써보겠습니다. 그래, 업을 지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이 결과를 이제 어떤 분들은 과보라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 결과가 생겼으면은 이 결과를 이제 그거 행위를 지은 사람이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겪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마찬가지로 과보라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을 이제 보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과와 보를 구분해서 설명하시는 스님의 그 동영상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이제 나는 요렇게 과와 보를 구분하는 쪽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누가 이제 어떤 행위를 했습니다. 나쁜 행위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나쁜 행위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래, 그 결과를 이제 과라 하겠습니다. 나쁜 행위의 결과. 그러면 그 행위를 이제 어느 때, 미래의 어느 때 이제 받겠습니다. 뭐, 그 순간에 받을 수도 있고, 미래의 어느 때 받을 수도 있고, 그래, 그걸 경험하겠습니다. 이거를 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 그런데 요 생겨난 결과는 바꿀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 요, 그런데 이 경험하는 것은 내가 아주 심하게 경험할 수도 있고, 약하게 경험하면서 뭐랄까 지나갈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에 내가 어떤 행위, 잘못된 행위, 악한 행위를 했다면은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내 삶의 장애로 다가올 때 그것을 이제 약하게 그래 슬기롭게 잘 이렇게 견디면서 지나가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과거 행위의 그런 나쁜 결과가 내 삶에 지금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을 잘 극복하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 그것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나쁜 행위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결과가 생겼는데 이걸 열매라고 또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 열매를 내가 이제 그래 먹겠습니다. 그래, 경험하겠습니다. 그래, 그것을 이제 그래 보고 그래 경험인데. 소금등이 경전에 소금등이 경이라는 경전이 있다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열매를 소금이라고 비유하면은 어떤 소금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소금이란 결과가 딱 소금등이가 딱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내 자신이 접시만한 사람이라면은 요 소금이 접시물에 탁 와보면은 아주 심하게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나는 이 과거 행위의 결과를 경험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강 같은 사람이 되어 있다면
이 소금이 강에 딱 떨어져도 자기 자신은 그짠 정도를 뭐랄까 약하게 경험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 결과는 바꿀 수 없답니다. 요 결과는 바뀔 수 없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뭐랄까 바꾸어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수행이란 바로 이 경험하는 이것을 바꾸는 것이고 이 결과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했으면 반드시 그 결과는 있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내 자신이 접시만한 사람으로서 이 소금덩이를 그대로 경험하느냐? 아니면은 강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소금덩이를 그래 약하게 이렇게 경험하느냐? 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은 틀릴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 틀릴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단지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누가 이제 업장 소멸해 주겠습니다. 업장 소멸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 말 들을 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생겨난 결과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가 배운 겁니다. 이 생겨난 결과, 그리고 이 결과는 과는 절대 바뀌지 않고 어떻게 경험하는가 이것이 바뀌겠습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얼마만한 사람이 되어 있느냐. 접시 사람이 아니고 강 같은 사람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해야 강 같은 사람이 됩니까? 그것은 우선 이제 악업을 행하지 마십시오. 그래 악업을 행하면 안 되겠습니다. 선업을 행하면은 자꾸자꾸 자기 자신이 그래 강 같은 사람 쪽으로 이제 접시에서 떠나서 자꾸자꾸 넓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한테 베푼다 카나 그래 베푸는 삶. 그래, 베푸는 삶을 살면은 자기 자신이 자꾸자꾸 이렇게 강 같은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업을 짓든지 아니면 베푸는 삶을 살든, 선업도 짓고 베푸는 삶도 살면 좋고, 그 다음에 또 수행도 있겠습니다. 수행을 하면은 자꾸자꾸 강 같은 사람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은, 그래,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배우면, 아하, 악업은 짓지 말고 선업을 지으면서 세상을 살아야 되겠군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런 걸 배우지 않아서 악업을 지었습니다. 예전에 과거에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악업들이 내 삶을, 그래서 악업을 지으면 물론 결과가 있겠습니다. 열매, 그래. 그 결과인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를 이제 어느 순간 내가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거의 악업의 열매인 이것을, 이 과를 나는 어떻게 이제 경험해야 됩니까? 약하게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또는, 그래, 쭉 작게 경험하면서, 그래,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이제는 정말 알았으니까, 배웠으니까, 선업을 지워야 되고,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에게 베풀면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업장 소멸시켜 주겠다 이 하면은 그 말은 이 열매를 이 결과인 과를 소멸시켜 준다고 말한다면은 그 사람은 틀렸다고 나는 이해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렇게 뭐 선업을 지을 수 있고 남에게 베풀 수 있고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훌륭한 말씀들을 알려주면서 이제 그래 이런 일에 종사하도록 권하면은 그래 함께 이런 일을 하도록 나아가자 하면은 그래 업장 소멸에 그래 바른 방법이 될수 있겠지만 이미 생겨나 있는 이것을 없애주겠다 이렇게 선전한다면은 이것은 틀린 말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는 누가 업에 대해서 업의 장애 즉 업장에 대해서 물었을 때 나는 이렇게 대답해 보겠습니다.